또다비어스 지명을 가겠습니다. 임천공 김태견 선수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배울 점도 많지만 하루빨리 성장해서 잠실 마운드 위에서 공 던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견, 2005년생 루키 선수가 마운드 위에 올랐습니다. 3고 땅볼! 2루 거쳐! 1루까지 어려운 상황을 특급 루키가 해냅니다. 김태견이 한점차를 지켜냅니다. 오늘 최종 스코어 9-8, 부산 비어스가 3연패 뒤 5연승을 달립니다. 변화구의 생삼진! 경기 끝났습니다. 변화구로 끝내네요. 김태견 선수 이제 마무리를 맞고 첫 세이브. 대단한 뜻입니다. 아, 예. 타격! 유격수적 넘어지며 잡았습니다. 그리고 홍구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 카운트로 정리됩니다. 노볼 툰 스트라이크 받아 때립니다. 오른쪽 오! 잡았어요. 이우찬이 타구를 건져냅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 끌어당깁니다. 트와이스 내려옵니다. 타구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 트와이스 조수행의 손끝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최종 스코어 2-0 부산 베어스의 승리. 다른 볼 타격 멀리 퍼치 못합니다. 중견수 내려와서 이 타구를 잡아냅니다.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13-8 부산 베어스의 승리. 최종 스코어 6-3 김태근의 시즌 8세이브. 예. 왼쪽에 떴습니다. 좌익수 따라 붙습니다. 잡아내면서 이렇게 경기 종료. 부산이 이렇게 연패를 끊습니다. 경기는 석점차 그리고 부산베어스의 뒷문을 책임지는 이 선수 바로 최근 20살이 되지 않은 김태견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빠른 볼 당겼고 3루수 잡고 2루 먼저 그리고 1루까지 더블 플레이. 풀 카운트에서 받아 때린 타구 높게만 떴습니다. 유격수 손짓하면서 이 공을 담아냅니다. 이틀 연속 세이브 김태견의 11세이브와 함께 최종 스코어 7-4 부산 베어스가 위닝 시리즈를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땅볼 느리게 1루 쪽으로 오늘 경기에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올라갑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고개를 바로 저었고 빠르게 박수쳐 중력을 거스르는 패스볼.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 괴물. 이 대단한 투수가 대한민국에 나타납니다. 부산베어스 김태견 끝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마무리 투수가 벌써 등장합니다. 풀카운트 때렸습니다. 중견수 낙구주자 포착. 경기를 이렇게 끝냅니다. 아기곰은 거인을 찢습니다. 2연패를 끊겠다는 2005년생 약관의 측면이 한 단계 오늘 또 한 번 이렇게 성장합니다. 바깥쪽 벤트 돌았어요. 삼진입니다. 이 담대한 루키가 팀의 승리를 지켜냅니다. 변화구 밀어내면서 존바운드 캐치. 1루에서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올라갑니다. 시즌 16세이브 김태견이 고졸 신인 최다 세이브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데뷔 첫해 부산 마운드의 수호신 강력한 마무리 투수가 탄생합니다. 위기 상황 한 점차 상황에서 이승엽 감독은 김태견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약점 높은 코스에 들어갑니다.
때리고 1루에 던지면서 투아웃입니다. 높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좌익수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면서 경기 종료 13-7 두산 베어스. 김태균은 고졸신인 최다 17세이브를 달성했고 일단 오늘 8회부터 접전인 상황이 올라가서 어떻게든 막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던졌고 또 막아가지고 선배님들하고 형들이 9회 때 점수를 많이 내주셔가지고 9회 때는 좀 편하게 던졌던 것 같습니다.